계곡산 531m로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천사랑 TV 시청 전에 페이초고아제 설정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사랑 세계여행입니다. 벌써 가을이 저만치 가는지 단풍은 하나둘씩 지고 서늘한 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여행지는 충북 제천 청풍입니다.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에도 때를 펴서 주차장에 사람이 별로 없다. 풍미로우니까. 딱 좋아. 한 300m 정도를 걸으면 이토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가격이 얼마고 소요시간이 얼마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케이블 타로 오면 제천으로 꼭 약속. 비싸. 하지 말라고. 오늘 왜 이래.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울페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운영하는 케이블카로서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의 최신형 10인승 캐빈 43기로 운영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탑승 환경을 제공합니다. 탑승 인원은 캐빈당 최대 10명이고 크리스탈 캐빈, 일반 캐빈 33대를 운영하여 운행시간은 편도 약 9분입니다. 가격은 개인 기준 일반 캐빈 15,000원, 크리스탈 캐빈 20,000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곳이 너무 많죠. 이렇게 케이블도 있고 바깥 풍경도 좋은 곳도 많이 보고 와 진짜 제천에 사는 게 행복해요. 꼭 한번 놀러오세요. 가장 깊은 맛까지 조금 기다려 네 죄를 알렸다. 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는 곤장 100배를 받아라. 너. 아.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술을 먹고 다니고 잘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청풍 문화재 단지는 1978년부터 시작된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제천시 청풍면을 중심으로 한 5개 면, 61개 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있던 각종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문화재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보물 2점, 지방 유형 문화재, 생활 유물 2천여 점이 원형대로 복원되어 있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생기겠지만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신은 항상 당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이제 곧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고백해주세요. 당신과 늦은 가을날을 함께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깊어가는 가을날 오늘의 여행지 충북 제천 청풍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있다면 그대가 돼줄래요. 아니 아까 라면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 양이 작아요. 핫바 들고 오뎅 먹고 양이 작아서 안 돼. 영상은 이쁘게 잘 나오는데 배가 고파. 우리가 양이 많은 거지.